여러분들 찜질방 좋아하시나요? 이곳은 찜질방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일반 찜질방은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디지털 찜질방? 우리들의 나이는 아날로그인데 세상은 점점 디지털과 과학으로 무장되어 갑니다. 이곳 역시 야매주부의 추천으로 끌려와서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분 계시는데요. 야매주부의 어머니이자 저의 어머니 최순혜 여사십니다. 어린 시절 저의 등짝을 하도 후려쳐서 지금도 저의 등짝에 어머니의 손바닥 자국이 있을 정도로. 그래도 우리 어머니 젊은 시절 정말 예쁘셨는데 어느새 저렇게 나이가 드셨습니다. 또 한 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분 기억하시나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임주리 씨는 야매주부와 절친이셔서 이분도 끌려오셨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끌려오신 분도 있습니다. 임주리 씨의 아드님 재하 씨입니다. 이분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죠. 히트곡은 삼바 삼바 파티. 사실 이 노래 오래 들려드리고 싶어도 저작권 때문에 들려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데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저희 힐링 엔젤스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전국에 지금 센터가 약 한 100군데 좀 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디톡스예요. 그러니까 독소를 제거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족욕이 있고 손수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적외선 자기장 부스가 있고 기본적인 이 세 가지 과정은 독소를 빨리 배출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은 아까 이제 체험해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발과 손은 저기에 우리 몸은 미세 전류가 사실 흐르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미세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네, 우리 체내에 있는 독소들이 잘 분해돼서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수소 이온화 과정을 통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플러스에서 기본적으로 족욕은 우리의 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화면이 많이 충격적이죠? 우리 모두 충격받았습니다. 손과 발에서 나온 저 끔찍한 건 뭘까요? 저는 워낙 의심이 많아서 뭔가 전기를 통한 화학적인 작용으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제가 워낙 아는 것이 없는 관계로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몸이 더럽게 더럽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내 몸에서 저게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원적외선 자기장 부스는 기본적으로 편백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스 자체가. 그래서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우리 몸에 좋고요. 면역력도 좋아지게 하고 정신도 맑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산에 들어가면 산에서 나오는 나무들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의 효과를 이 부스 안에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깔려있는 히토류 네, 대리석 바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온열이 나오면서 히토류에서 나오는 음이온들이 있습니다. 네, 40여 가지 광물질을 섞어놓은 네, 그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천장에는 이제 자기장, 자석을 우리의 몸에 좋게 배열을 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특허로 갖고 있는 우리 뇌파도 안정시켜주고 우리 자율신경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인바디 검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몸 상태를 검사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족욕을 통한 디톡스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혈관의 건강지수는 안전이라고 표시가 됐고요. 혈관의 건강도 다른 약간 바이오맥파라는 맥을 통한 혈관 나이와 현재 스트레스 상태를 검사해 줍니다.
그리고 원적에선 찜질방으로 들어가서 구들장에 누워서 2, 30분간 생선 굽듯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원적에선을 만끽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바이오베파로 확인을 합니다. 원적에선 자기방 찜질방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죠. 다음은 수욕을 통한 디톡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인바디 검사를 다시 합니다. 이건 역시 몸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땀 빼니까 좋으셨어요? 아이, 좋았지. 어떻게? 네. 아니 그냥 다리 한쪽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뭐 하루 이틀은 낫더니 도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계속 갔으면 싶은 생각이 나고. 좀 몸이 개버운 것 같고, 다리가, 다리, 전개 찜질하고 그래서 그 이튿날 한 이틀은 괜찮았는데, 도로 아프고.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보여드린 힐링 엔젤스는 일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루 체험 비용은 2만 원이라고 하고요. 야매주부 유튜브를 보고 왔다고 하면 첫날 체험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바디며 바이오 맥파며 모두 다 무료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상은 저희가 홍보 비용을 받거나 어떤 대가성 제작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는 이런 찜질방도 있다는 것을 저희 야매주부 시청자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냥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